경기도 양주 오봉산 석굴암이 대웅전 상향식을 봉행하고 불사가 원만 회양되길 기원했습니다. 어제 신축 대웅전 상향식에는 새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, 봉선사 전주지, 철안, 정수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중작법, 상향문 봉독, 경과 보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. 석굴암 주지 도일스님은 전통 사찰 불사가 마무리돼서 후손에게 문화유산을 전해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십시일반으로 동참해준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. 신축하는 석굴암 대웅전은 110여 제곱미터로 올해 9월 불사 회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